왔다 왔어. 진행자 카빈 트래블러 왔답니다. 오늘은 당근과 오이의 간단한 모양을 내는 조각 작품들을 한 7가지, 가지수로 나누면 7가지만은 뭐 몇 가지 쭉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작품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그것도 마지막에 체크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행되는 과정, 오이 하나에 저렇게 다섯 등분을 해서 다섯 군데를 간단하게 조각을 내서 저게 다시 지그재그로 이어내면은 하나의 훌륭한 작품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죠, 이게. 아주 쉬워요. 모양을 보시면 근사합니다. 거의 완성이 됐네요. 짜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다섯 개의 다섯 등분 해서 오이 하나에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지금은 오이 꽃바구니를 만드는 겁니다. 밑에 떨어지지 않고 옆에 손잡이를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꽃을 담을 수 있도록, 저 옆에 조그마한 당근으로 나중에 끝부분을 잘라서 꽃을 만들어서 저 바구니 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근에 꽃을 만드는 것 하나도 나중에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홈을 사내면 됩니다. 뭐 사실 근데 사이가 좁아서 쉽지는 않지만 저렇게 간단하게 파내서 합니다. 이건 이제 끝부분을 잘라서 조그마한 꽃입니다. 거의 정품만 해요. 네, 조금 다듬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 모양을 더 내는 의미로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저것을 한 두 개 정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요. 자, 아주 작죠? 네, 저 꽃이 나중에 저 꽃바구니에 들어갈 거고, 지금은 당근 다섯 잎으로 해가지고 약간 좀 크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거는 바구니에 안 들어갑니다. 커서. 왔다 왔어 카빙 트래블러는 이렇게 한 번씩 카빙을 하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에 당근 끝부분에 살짝 오려내서 또 꽃을 만들었죠. 저렇게 해서 저 작은 꽃을 두 개를 만들어서 꽃바구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꽃, 당근 끝부분을 뾰족하게 해서 살짝 칼로 오려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이 꽃바구니. 이제 꽃바구니에 다시 탈지를 해서 꽃 모양을 한번 이어보는 겁니다. 아까는 넣지 않았었죠. 이런 형태로 이어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그러네요. 예, 옆에 만들었던 거 같이 세팅을 해봅니다. 아주 작죠, 꽃바구니가. 지금은 콘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옥수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는 옥수수 알맹이를 넣고 끝부분은 수염을 가늘게 잘라서 엮는 형태로 오늘 카빙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카빙 작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죠. 저 사이사이에 옥수수 알맹이 하나하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제 만들어서 끝부분을 약간 지형처럼 해서 한 대 다 만들어도 되고요. 위에서는 윗부분만 한 3단계 정도 하고 밑에는 잘라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로 쳐다보면 옥수수 잎이 되도록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세팅장 된장품 하나하나 쭉 나열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네요. 쭉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해서 식재료, 예, 간단하게 카빙을 해서 우리가 식사를 하실 때 좀 더 분위기를 돋굴 수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네, 간단했었던 것 같은데 사진을 찍으니까 원래 실제 했던 것보다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순서대로 하나하나 세팅을 한 사진을 동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빙 트래블러가 여행을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에 이런 카빙도 해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